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의 취임 초기부터 이슈가 됐던 일부 교수들의 일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전주교대 군산대와의 통합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각 대학 구성원들과의 논의는 물론 재정적 부분까지 해결해야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이 일부 교수들로 인해 학교 안팎에서 문제가 된 사안들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갑질 논란과 연구 논문 위조, 또 표절 시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다고 자신했습니다. 일부 사안에서 징계가 가벼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실이 있을 때 하나도 숨기거나 누구를 보호하거나 은폐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정확하니 실체를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거듭나야 되는데 거기에 경종을 울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북대학교는 김 총장 취임 초부터 교수의 대학원생과 학부생 갑질 논란을 시작으로 연구 논문 공저자 부정 등록, 표절과 위조 등의 구설이 이어지면서 대도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한 4, 5년 동안 논문 연구를 위반, 뭐 카피나 이런 걸로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좀더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면 후에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주교대 등과의 통합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국립대학교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정과 논의가 쌓여 있다는 설명입니다. 통합을 했을 때 과연 기존에 통합한 대학들이 잘 가고 있느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해서 가져올 시너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재정 분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논의는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소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통합이 되면 급여 수준도 경상대에 맞춰서 다 줘야 되는데 그게 오늘 갑자기 되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0억을 준다 해도 쉽지 않은데 그런 적은 재정 지원을 주고 통합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 대학들이 통합을 망설입니다. 김동원 총장은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질적, 양적 성장을 통해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왔다며 그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김 총장은 혁신의 시간을 통해 대학이 지역과 동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지역 인재 양성과 더불어 창업의 산실이 될수 있는 기틀을 잡는 데 모든 구성원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도약과 이를 위한 대학원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